강릉 뭐 부마라면. 잔소리죠. 특히 서울 사람들한테 참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달려가기도 금방이고. 예. 진짜 높은 곳으로 가셨네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 있다. 여기가 고랭지 배추반 뭐 이런 곳인 것 같죠?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산골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셨나? 강원 이 지역에 수상한 산나물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예요, 여기? 수상한 나물 있죠. 아, 여기에서만 재배하는 나물이 여기 있습니다. 뭐죠?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는 지금 재배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여태껏 수상한 수요일은 다 산에 가서 자연산? 네. 아니면 야생에 있는 것만. 찾으러 다니시고. 네. 어? 뭐예요? 야, 나칭인데요, 요놈이. 공간 널찍해요. 네. 혹시 안반대기 하세요? 안반대기요? 안반대기? 동네 이름이 이제 특이하게 안반대기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백두대간 줄령 중에서 또 우리나라 그 농사 짓는 땅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심하고 널찍한 고지대다 보니까 한 작물을 단모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네. 여기 강원도 수상한 산나물 찾으러 왔어요. 네. 수상한 산나물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죠?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바로. 어머. 이거보다도 훨씬 더 수상하고 더 맛있는 나물이 따로 있어요. 서론이 너무 기신데요. 드시고 계신 거는? 이렇게 숨기시다니요. 얼마나? 산마늘. 어. 요즘 뭐 산마늘 장아찌 많이 해서 드시죠. 이게 전설에 의하면은 곰이 인간으로 변해갈 때 그때 먹은 마늘이 우리가 일반 먹는 마늘이 아니라 이 산마늘을 먹고 인간으로 환생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이랑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가장 연하고 가장 맛있을 때. 그러니까 또 고지대라 보니까 이제 마늘 향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어디 가시죠? 한계쯤 날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와, 진짜 높긴 높네요. 야, 아름답네요. 네. 여기 자 올 겨울에 여기에 눈이 한 1m 정도 왔습니다. 1m 왔는데 여기 지금도 풍경이 좋지만도. 그 안반대기의 최고 풍경이라 이러면 저는 설경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와, 오, 진짜 멋있네요. 저런 데서는 좀 갇혀 있어도 되겠습니다. 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 있습니까? 저쪽에? 네. 아하. 드디어. 이제 보여주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곰치잖아요, 선생님. 에이, 설마요. 수상한 나물 보기 전에... 아, 너무 숨을 들이시네. 피디님을 불렀습니다. 곰치. 이게 아주... 다 바로 또 입에 드네. 쏙? 아주 향이 아마 이런 향을 아마 이런 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PD님도 한번 드시고 있죠. 우와, 향이 도네. 우와. 뭐 좀 다른가 봐요. 이게 진정한 산나물의 향이고 해발 1100에서만 이 정도 향이 납니다.